자, 그럼 시작하지. 네. 회의가 대단한데? 그럼 오늘은 특별하게 막내들부터 발제해볼까? 하나씩만 발제해봐. 아, 나 준비 안 했는데. 최달포부터 시작하지. 아, 네. 셀프주유소 정전기 사고는 어떨까요? 요즘 겨울철이라 주유기에서 정전기 스파크가 튀기 쉽거든요. 잘못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출신다운 아이템이네. 그 실제 사례는 있고? 네. 소방방재청에 확인해봤는데 3건이 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로는 이어지진 않았고요. 하지만 외국 사례는 동영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파크가 튀면 유증기에 불이 붙는 건가? 네. 그래서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댄 후에 주유를 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운전자가 상당수입니다. 계절 아이템으로 적절하네. 경각심을 부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봐. 다음 윤유래. 전 국민영웅 기재명에 관한 아이템인데요. 기재명이 미청리 화재 사건 당시 가족을 다 잃었잖아요. 그때 기호상이 무리한 진압작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던 공장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이 중 2명이 사망했고 그들을 죽인 용의자 문덕수는 도주 중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문덕수의 도주 전 통화 기록에 기재명의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글쎄다? 그게 뭐 어떻다고? 아니, 우연치곤 너무 공교롭잖아요. 그 정도로는 아이템 안 돼! 국민 정서를 상당히 거스른 데다가 물 먹어서 MSC 연맹이 있다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고. 얘기 되는 것 같은데? 윤유래가 한번 알아봐. 캡! 캡, 전에 기재명 거는 저에게 알아보라고 하셨는데요. 넌 주유소 정전기 사고 알아보고 기재명 거는 윤유래가 맡아. 다음! 입봉기사는 기자 인생 평생을 따라가는 거거든. 저기 장단지는 입봉기사가 칼라고추 취재였대. 칼라고추, 퇴근 안 하냐? 누가 그렇게 부르지 마. 퇴근 안 해. 알았어, 칼라고추. 아, 그 부르지 말라니까. 그 아무도 몰라 그거. 아, 그래서 선배들이 가끔 저렇게 부른 거구나. 캡하고 사이가 틀어진 것도 그것 때문이래. 그 칼라고추 캡이 취재하라고 준 아이템이었거든. 아, 그래서 맨날 캡한테 반항한다고 저 머리띠하고 다닌 거야? 응. 아, 또 생각나네. 어쨌든 난 장단지 시스템 면한 것 같다. 입봉기사 타이틀로 국민영웅 기재명의 두 얼굴을 밝히다. 드든 죽이지 않아? 캡, 제게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은데. 기재명 거는 윤윤이한테 맡기고 넌 네가 발제한 주유소 정전기 아이템 알아봐. 선택을 저에게 넘기셨잖아요. 그땐 기재명이 네 아이템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기재명 거는 윤유래가 발제했어. 제가 어떻게든 형을 자수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제발. 자수? 달포 왜 저래 불안하게? 야, 네 아이템 뺏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기만 해. 어? 왜 저래 진짜 불안하게? 에이씨. 자수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진짜 살인이라도 했단 소리야? 네, 아까 본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눈 감겠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형이 자수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이대로 체포되면 형은 참작할 사유 없는 살인자가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주면 되겠어? 아씨, 안 들려. 윤유래! 뭐하나? 기재명 아이템 최달파한테 넘기고 정전기 아이템 네가 만들어. 왜요? 최달포,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아이템 가로채고 이딴 거 나한테 넘겨? 이딴 거? 아니, 그래도 입봉기사한테 정전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이라 그림 찾기가 막막하고. 그걸 찾는 게 기자 아닌가? 어? 그때 이게 뭐야? 이때 이 꼴이 뭐야? 아주머니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자수해 형. 뭐? 복수는 여기서 멈추라고. 멈춰?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모함하고 우리 어머니를 죽였는데 어떻게 멈추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머니가 송창욱 기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아니, 난 형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 뭐? 왜 형은 어머니랑 나버리고 도망간 건데? 왜 우리 지켜주지 않은 건데? 내가 도망을 갔다고? 그날 형만 있었어도 엄마는 그런 끔찍한 결정 안 했어. 대체 우리 버리고 어디로 도망갔었던 거야? 송창욱 기자를 찾아갔었어. 뭐? 아버지가 무고하다는 걸 세상에 알리려고, 너랑 어머니를 지키려고 그 여자를 찾아갔었어. 그래도 그 여자가 기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었다. 등신처럼. 그런데 그 여자는 내 인터뷰를 아버지를 모욕하는 데 쓰려고 하더라. 욕먹어도 지 아버지만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만 쓰면 될 것 같아. 당신은 기자도 아니야! 괴물이야! 이거라 이거! 머리치자! 합의해 줍시다. 저대로 보내면 저는 오늘 밤 날도 추운데 집에도 못 가고 유치장소 보내야 돼요. 가라고 해. 하라는 바니까. 당신 때문이야? 내가 어제 어머니 곁에만 있었어도 이런 일 없었어! 아니, 어머니 곁에 있었으면 너도 같이 죽었어. 내가 물어보고 싶다, 명아. 네가 나라면 지금 멈출 수 있겠냐? 서달포, 나다, 서범주. 너 기자만큼 뭐 알아낸 거 있어? 어. 나도 좀 오늘 알아낸 게 있는데 우리 맡겨낼까? 네 거 들어보고. 기재명이 재아이동 소리 타종 인사로 선정됐대. 알아 그건. 그럼 이건? 내일 기재명이 MSC 뉴스타임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대. 스튜디오에? 응. 송창욱 앵커랑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기로 했대. 예전부터 섭외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섭외에 응했대. 자, 이제 네 차례. 쟤 뭐야? 내 것만 쏙 빼먹고 톡 낀 거야? 씨.
형. 연마, 깜짝 놀랐잖아. 다친 데 없어? 형, 내일 MSC 뉴스타임즈에 나가서 인터뷰 하기로 했어? 어. 왜 갑자기 인터뷰에 응한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 여자 끝을 볼 거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본 앞에서 송창호 기자를 죽이기라도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형! 어차피 난 사람을 죽였어.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고 뭐가 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여기까지 온 거 난 아까워서라도 끝을 봐야겠다. 제발 그러지 말고 자수해. 지금 나한테 형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재벌에 왔어. 뭐? 문덕수를 맨 오라를 묻었다고 문자가 왔다고. 이거 사실이야? 그 문자 너만 봤어? 어. 그럼 덮어. 그리고 잊어. 형! 형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넌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말고 네 살던 대로 살아. 형이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해쳤는지 잘 알아. 그리고 앞으로 송창호 기자한테 복수하고 싶어하는 것도 잘 알고. 아는데 자수를 하라고 해? 그 복수 나한테 맡기면 안 돼? 뭐? 내가 내 식으로 송창호한테 복수를 할게. 기자로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사과를 꼭 받아낼게. 그러니까 복수는 나한테 맡기고. 하명이, 너 그 여자 딸 좋아하지? 그럼 네가 과연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못한 걸 앞으로라고 할 수 있을까? 넌 기아명보다 최달포가 어울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아. 송차오 끝은 내가 볼 테니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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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죠?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아가씨 때문에 어제 내가 새벽 2시에 퇴근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어제 제가 누구랑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가씨 혼자 고주방태가 돼서 쓰러져 있었구만. 근데 전 어떻게 집에 간 거예요? 글쎄, 어떤 남정네가 찾아와서 업고 가던데? 무슨 얘기했는지는 모르시고요? 모르지, 나야. 근데 가게 정리하고 가니까 저 앞에서 둘이서 얘기 길게 하던데. 저기서요? 무지 심각해 보였어. 아가씨는 막 우는 것 같았고. 제가 울어요? 택시 불렀으니까 금방 올 거야.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형을 만나고 왔어. 그랬구나. 나 너한테 전화 되게 많이 했었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 왜 받을 수가 없는데? 형을 살인자로 만든 거 나야. 형이 나 버렸다고 생각하고 형을 찾지 않았어. 찾을 수 있을 때도
네 곁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아저씨가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않았어. 형을 내가 일찍 찾았으면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을 거야. 숨이 막힐 정도로 내가 미워. 형을 찾지 않은 내가 믿고 널 떠나지 못했던 내가 미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 때문에 망설이는 내가 정말 밉다. 형이 불쌍하다고 생각할수록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니네 어머니가 끔찍해. 형이랑 같이 울고 화내고 싶은데 너 때문에 그러지 못해. 형한테 복수는 나한테 맡기고 이제 좀 편해지라고 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못해. 나 미워해도 돼. 나 떠나도 돼. 진짜야. 어떻게 그러냐? 넌데? 어떡해. 대포야. 미안하다. 나 지금 형 만나고 가서 제정신이 아니야. 아, 대포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 잊어버려. 너 취하면 다 잊어버리잖아. 이번에도 그냥 잊으면 돼. 아, 우리 어떡하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적진까지 왔어? 나 어제 네가 한 말 다 생각났어. 뭐? 그동안 얼마나 내가 미웠을까. 밉지 그럼. 네가 그날 얼마나 무거웠는데. 설마 너 농담으로 한 말인데 삐진 거야? 말 돌리지 말고 들어. 네가 나 때문에 우리 엄마에 대한 원망들을 참고 누르고 살아왔다는 것도, 앞으로도 나랑 있으면 계속 그럴 거란 것도 잘 알아. 그리고 참고 누르고 살기엔 그 원망들이 너무 크다는 것도 알아. 이나야, 난... 그래서 나 이제 너 포기하려고. 나 더 이상 네 발목 잡는 애가 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걱정 마. 나 잘 정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나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우리 엄마랑 제대로 싸워봐. 마음껏 미워하고 따지고 화내도 돼.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봐봐, 딸꾹질 안 하잖아. 늦었다. 나 들어가 볼게.
애초에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고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 두근거림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거라 생각했다. 잦아들면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었고 곁에 머물기 위한 핑계였다. 그 착각과 핑계 속에서 난 많이 행복했었다. 그 행복이 거짓이라도 천 번을 우기면 진짜가 될 줄 알았다. 천 번을 우기면 꿈이 현실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아무리 우겨봐도 진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꿈에서 깰 시간이다. 아무리 흉하고 무거운 진실이라도 이제는 눈을 뜨고 봐야 할 때다. 또 자수 얘기하러 온 거냐? 미안해 형. 형이 살인자가 된 건 나 때문이야. 내가 형을 일찍 찾았으면 형이 이렇게 안 됐어. 아니, 그랬어도 넌 나 못 막았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가셨는지 아는데 네가 내 복수를 막을 수 있었겠어? 내가 할게, 그 복수. 네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복수를 못 맡기겠다고 한 이유 기억나? 어. 그 대답 지금 할게. 나한테 송채옥 기자는 내 가족의 원수가 아니라 이나의 어머니였어.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해서 형 말대로 나 복수할 생각을 접었었어. 근데 나 그 복수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그래서 나 이나를 포기했어. 뭐? 송채옥 기자가 이나 어머니라는 생각을 떨치고 기자 대 기자로 부딪혀볼 거야. 글쎄, 네가 그 기자랑 다를 게 있을까? 맞아. 지금은 다를 게 없어. 나도 송채옥 기자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짓을 할 건지 알고도 모른 척했어. 근데 이제 달라지려고. 지금 나 내가 가진 증거 전부 우리 보도국에 다 넘기고 왔어. 전에 낙골당에서 형이 한 말 녹취한 거, 제보자 문자까지 다. 그리고 난 그 제보자를 만나러 갈 거야. 그 제보가 사실이면 기자로서 형이 살인자란 걸 보도하려고 해. 용서해, 형. 이게 형이 한 질문에 대한 내 답이야. 난 기자로서 형의 복수를 막을 거고, 기자로서 송채옥 기자한테 복수할 거야. 하명아,
13년 전 미청립 폐기물 공장 화재 사건의 언론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13년 전 이곳에서 우리 만난 적 있었죠. 와이즈엔 최달포 기자입니다. 제보하신 분 맞죠? 나다, 하명아. 제보는 내가 했어. 형? 너한테 나 자수한 거야. 도대체 왜? 그냥 궁금했어. 너한테 그 복수라는 거 맡겨도 되는지, 넌 과연 송창욱 기자랑 다른지 알고 싶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전화가 오긴 왔네. 그럭저럭 믿어도 되겠다. 오늘 복수는 너한테 맡길게. 기왕이면 폼나게 해봐.